일반적인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그 자기 주제와 관련해서 의제를 선정하는 제 첫 번째 토론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그 주제와 관련한 선생님들의 경험이나 그리고 좀 내가 겪었던 문제의식들을 좀 많이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1토론 시간에 어떤 주제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 볼까를 결정한 후에 제안서 작성을 하는 2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협조를 얻어서 혹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우리 경남에 우리 진주시에서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서를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제안서 작성 시간이 두 번째 토론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을 최종 같이 다른 테이블 주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결국은 공유하는 시간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 정도만 조금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오늘 토론이 좀 알차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선생님들의 직접 뭐 여러 단체 활동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셨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많이 꺼내주시면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 우리 지역에 우리가 실제 겪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는 항상 스포트에 관련해서 제반 조건을 해줘야 이게 장학에 대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좀 아직 미성숙에 갈 수밖에 없고 지속성이 약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간이 간의 의지모가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간의 의지모가 시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지금 예술가가 그래서 참여하는 숙제를 할 때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된다 저를 생각해서 전주시 예술위원회가 발생이 되어있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주도나 시민주도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술 단체들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인간들에 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만들고 제일 좋은 구조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주도를 해서 이것들을 이런 방향이나 이런 걸 제안을 하고 그걸 관해서 서포트 해주는 게 가장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 보여지는 거에 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안에서 스며들도록 한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혹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는 여행이 아니라 진주에서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단체 명의는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고 이런 뜻이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시지만 아주 본격적인 문제고 열심히 의식이 끼어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하게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는가. 단일이 사업보다는 날 수 있다는 행정의 측면에서 그것에 의해서 동료의 자료 정리를 해서 유감을 내줄 수 있다. 오토바이를 볼 테니까 이게 그러니까 못 다닌다 하는데 가보면 타네요. 현수막도 저쪽에 경도동 쪽 이쪽에 지난 이제 뭐 다리 있는 쪽에서 현수막 쪽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쪽 거기 쪽에 현수막을 딱 그 길 위에 이렇게 가동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데도 많이 타봐야 돼요. 이게 학교에 다니고 차 가지고 다니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사람 문제 여가수 말하는구나 여자수 말하는 테이블 내에서 우리가 구체적 제안서를 만들래요. 이거에 대한 촉구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내 자전거 조금 여기에서 이제 시내 자전거를 그러려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 각 테이블별로 다음과 같은 사업 제안서를 써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토론해주신 안전 테이블에서는 안전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사업 제안서를 써주실 것 같고요. 청소년 공간에 대해 토론하신 테이블에서는 마을이 주세대가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 테이블에서는 참여율과 관련된 제안서를 써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는 도로 현실과 관련된 사업 제안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 테이블에서는 지역 관리 기업을 바탕으로 한 제안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주문화 콘텐츠에서는 진주문화 시민위원회를 발족하자라는 제안서를 써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정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 제안서라면 이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좀 테이블마다 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안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기대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테이블별로 첫 번째 토론 때처럼 퍼실리테이터분들의 진행에 잘 따라주셔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정한 주제에 맞는 사업 제안을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맞춰지 말고 문답 써보자. 근데 그건 첫 번째 첫 번째 속에 문자로 어디에 대해서 제안인데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생활 문제는 이렇게 그냥 이것만 하는 집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존에 이런 게 말을 했는 거 있고 없을 때는 맞는 거 때문에 이 개념은 잘못하면 새로운 개념으로 보이고 이걸 지금 이 제안서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조직을 만드는 이야기야라고 이제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서 풀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저희 여섯 개 테이블에서 여섯 개 사업 제안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발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자전거 타기 힘든 도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고른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목은 보행자 자전거 우선 도로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보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이 우선 도로를 어떤 도로를 선정하냐면 뭐 인도가 없으나 보행자가 많은 도로 그런 도로 보행자와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그런 도로로 선정해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운영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공부하는 그 시민들에게 우리 지금 진주시내 전체가 사실은 진주시내 전체의 도로가 자동차 우선 도로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보행자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가 마지막에 가는 그런 어떤 그 의식 그걸 시민 전체가 다 알도록 공부를 하고 그게 공유된 상태에서 이런 시범적인 도로를 운영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은 도심 전체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게 이 사업의 목표, 목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진주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콘텐츠도 나왔지만 저희들은 이런 콘텐츠를 한데 묶어서 진주의 특징과 특성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자 했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주문화시민위원회를 발족을 하자 이렇게 해서 먼저 제안 배경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여건들이 부족했다. 그런 구조가 없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자. 그게 1차적이었고 그리고 실행주체 및주체별 역할 실행주체는요. 진주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있으면서 또한 그러한 애착 있는 시민들과 또 그러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냈던 전문적인 실행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콘텐츠를 개발을 하니까 그런 의견이 반영된 의견을 보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서 지역의 특히 지역 애향심이나 지역의 자부심을 더욱더 키워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먼저 시민위원회를 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민위원회를 어떻게 모집하고 또한 그 구성해낼 것인가를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 단계에서 누가 그러면 준비 단계를 추진할 것인가 위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이런 시민들과 내용들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어떻게 보면 진주에서 문화활동을 한 학자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 활동가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런 관과 필요성 그런 의지를 갖춘 사람들의 조그만 어떤 준비 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을 어떻게 도모하고 또 내용과 파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가자 했습니다. 사업기관이나 조율에서는 준비비가 시민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발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율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준비를 결성할 때는 시민위원회를 발족시키기까지는 예산이 좀 책정이 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위원회가 결성이 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과 또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은 그 이후에 나올 건데 1년에 5억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현황 파악하는데 뭐 어떤 용역의 비용도 들 것이고 또 모임을 하면서 어떤 사업 방향에 대해 따라서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 기간은 발족을 위한 기간은 저희들은 짧게 6개월 정도 잡았고요. 시민위원회가 결석이 난 이후로는 그것이 이제 콘텐츠만 개발하고 땅 하면은 어느 기간 정도 한시적이겠지만 앞으로 진주의 문화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결성으로 이제 방향성을 간다라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족 이후에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목은 이제 아까 우리 그 순서상 진주문화 시민위원회 발족을 하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큰 주제가 청소년 공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보시기에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 오늘 다 처음 만나신 분이 우리 조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한 두 시간 갖고 토론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주제를 보시면 마을 위주입니다. 그리고 세대감이고 복합공간 이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하나를 이 주제로 담고 있어서 각자가 주제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진주시는 사실 보시면 청소년이 이렇게 마을 위주로 해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 생활 주변 환경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간이 마련이 돼서 자율적인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히나 이제 세대 간의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좀 만들면 좋겠다는 게 제안의 배경입니다. 실험 주체를 보시면 이렇게 그 마을에 단위별로 이제 그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청소년 그리고 각 학교 운영위원들이 이 그 마을 공간을 만들기 위한 주체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주체의 역할을 보시면 따로따로 역할을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이 프로그램 운영을 그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보자 했기 때문에 그 운영에 같이 참여하는 그 주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 수업 외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있더라도 간주도형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았는데, 이게 세대가 이렇게 퇴임을 하시고 이렇게 퇴직을 하신 분들이 재정 기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걸 좀 해소할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잘 운영을 하면 그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청소년들한테 전달하고 청소년이 잘하고 있는 IT를 어른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기대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 제안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우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게 건물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마을 위주로 그 우리 공동체 공간이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느냐, 아니 건물을 마련 하겠냐 했을 때 나왔던 의견들이 기존에 있던 그 관이나 공예에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이용을 하자는 것과 저는 이제 이렇게 청소년 공간을 독립적으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 하나 필요하다. 이제 이 그 내용이 좀 핵심적으로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건물이 딱 있다는 게 이제 1층 같은 경우에 오픈 라운지를 하고 2층은 강의실, 필링센터, 영화관을 만들자고요. 3층엔 가상 체험 공간, 도서관 등을 만들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요 예산,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인데, 사실 이제 빈 공간 일부 이용하는 방법은 좋기는 하지만, 원래 사업 목적을 제한한 장치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진주, 당장 마을 위주의 어떤 공간을 만드는데 새로운 짓는다는 것도 이제 약간 무리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 나눴어요. 마을 공동체 팀이었는데 별로 일단은 마을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흘러보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도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그 광범위하고 막 포괄적인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다가 어쨌든 저기 홈에서 맞춰서 저희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설이 긴데 일단은 그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해보자 하는데 좀 그 의견을 모았고요. 그러려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마을 자치를 제대로 해보자. 그리하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뭐 소요 예산 요거 잡기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소요 그 사업 뭐 실행 기간 요거 잡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사 주최 측에 좀 제안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행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저희 같은 그 평소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풀어낼 수 있게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탄탄하게 좀 행사 준비를 하셔서 좀 즐겁게 떠들다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팀은 제안 주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관리 기업 만들기. 예, 죄송합니다. 예, 예외 기업들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 못하는 부분. 협의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서너 번 만나니까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예,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구체적이고 집행력이 있는 그런 지역 관리 기업을 만들자. 이렇게, 예,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나, 그런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주제와 니즈
가 뭔지 모르는 니즈를 파악해갖고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참여할 주체들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시민 주체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당사 조직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다. 그럼 이 사람들 이런 단체들은 제안도 하고 발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함께 진행하는 그런 주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 요건은 어떻게 한이 주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이 또 당사자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서 자기 주제를 내서 그것이 함께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이렇게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별 기업이 하지 못했던 공통의 주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관리기업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는 촌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해보자. 도시에서는 세 가지 정도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장애인 지하계층 등의 도금성, 농촌의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농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자. 이런 거에 그럼 도시형으로는 그 장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없는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 재생 플랫폼을 진주에도 차려보자. 그리고 진주에는 퇴직한 교사 공무원 등의 그런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 그래서 5060 플러스 센터 같은 걸 하자. 그리고 어린이 돌봄 사업 등도 진행해보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관리 기업을 만들자. 이겁니다. 사업기관과 소유 예산은 보완사업에서 넘어가고, 기타는, 경남 사회적 경제 통합센터, 중요한데, 마이크 꺼지면 안 됩니다. 요, 도와줘야 될 분들이거든요. 경남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꺼지네.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하고, 그 다음에 경남 가기대 사회책임센터 두 분은 확실하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두 단체는 오늘 주최한 두 단체는 바쁜 시간 쪼개어 왔는데 앞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나중에 그 전체가 끝나고 나면 이 제목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집약이 돼 갈 거고요. 제가 배경은 저희들 안전에 관련된 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집약적으로 넣은 것이 이제 생존 수용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너무 형식적인 학교에서 이제 생존 수용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 배경을 두고 생존 수용을 그럼 어떻게 바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실행의 주체들이 보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다 보니까는 첫째 교육청, 그 다음 학교, 학교에서는 지원 관련된 이제 교육 과정 변경부터 해가지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지자체 문제가 있는데, 지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제목처럼 저런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운영 규정이라든지 그 관련된 거는 지자체에서 지금 책임을 맡아서 좀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다시 공공기관까지도 저희들이 좀 집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은 지금 저희들 심지어 지금 내려있는 것이 한 7개 이 정도의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하면 나중에 수용장 시설에 합쳐하는데 공공기관에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여기에 실행의 주체로 포함시켜놨습니다. 순서가 좀 틀어져가지고 바로 구체적인 제안 내용입니다. 3단계식으로 지금 했는데 올해 안으로는 기존에 이제 수영장을 합중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 방법을 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생존 수영 수업 시간 확보하는 계획을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 2단계로 시설 확충하고 인력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 그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실시하는 걸 알고 있고, 시간도 지금 한 2주 정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 동안 그 수업 시간도 단계적으로 넓히는 거로 되고, 3단계 작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확충하는 작업이 되는데, 예, 지금 현재 난강물 쪽에 둠치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음악 콘서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을 바탕으로 난강물을 이용해 그 증하시설 같은 그 은경 둠치에 생존 수영장을 설치를 해서 충분한 학생들한테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시설과 그다음에 시간을 하기 위한 것을 이제 최종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아까 하천법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강강에도 지금 그 뚝섬이라는 수영장이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축복은 이 예시를 활용하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와 관계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가 저희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생존에 대한 그런 거를 몸 익히게 해가지고 사회적 손실과 위험을 미리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해서 향후에 발생될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나 주말에 이제 가족들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수영장 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공공시설과 그 다음 한강둔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주를 좀 살기 좋은 가족적인 도시로 좀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사업 기간입니다. 1단계는 지자체에서 잘 움직여주면 올해 안으로 아마 좀 활용 방안이 좋은 방안이 나오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1단계, 3단계는 1, 2년을 단계를 두고 설계 개념부터 예산 반영까지 해서 한 2023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소요 예산은 뭐 얼마나 사업을 확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물론 필요하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결국은 집약을 하면 개중에서 가장 큰 진주의 트렌드 마크도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은강둔치의 생존 수영장이라고 저희들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제가 6가지였는데 그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매칭할 수 있도록 사업 차원이 정말 그 시급하고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이것들이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토론들이 앞으로 계속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1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그 모임들을 계속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데도 있고 조금 좀 두루뭉실 이렇게 나온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그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자기들만의 주제를 그 토론자들이 좀 잡아보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주제를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생각 그 명패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라는 걸 적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가 꼭 이 부분만 해야 될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제안할 내용들을 좁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틀을 조금 넓게 해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들도 계셨을 건데요. 그래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